백내장의 개념과 치료. 눈으로 들어온 빛은 각막과 수정체, 유리체를 통과한 다음 망막에 도달하며 망막에 맺힌 상은 시신경을 통해 시각 중추로 전달됩니다. 백내장이란 노화나 자외선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수정체가 뿌옇게 혼탁되면서 마치 흐린 유리창을 통해 외부를 바라보는 것처럼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초기 백내장의 경우에는 혼탁의 진행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가 시도되기도 하지만 진행된 백내장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침대에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시행되며 안약 형태의 국소마취제와 함께 필요시 수술 부위에 국소마취제를 주사하기도 합니다. 마취를 마친 후에는 각막의 주변부에 작은 절개창을 만들고 이곳을 통해 기구를 삽입, 수정체를 둘러싸고 있는 수정체낭 앞쪽을 제거합니다. 이어서 초음파를 이용한 특수한 기구를 삽입하여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한 다음 남아있는 수정체 낭 속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데 각막 주변부의 절개창은 저절로 아물도록 남겨두거나 실로 봉합하기도 합니다. 백내장은 응급으로 수술이 필요한 질환은 아니지만 동공이 희게 될 때까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염증이나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치료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시력 감퇴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가 되면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